SK네트워크가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그레이 임포터 사업을 철수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레이 임포터 사업은 비공식 수입업체를 의미하는 말로 해외 본사의 국내 판매 법인인 공식 임포터와는 달리 유명 브랜드의 수입차를 해외 대형 딜러를 통해 공급받아 수입 판매하는 시스템이다. 22일 국내 수입차 업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SK네트워크가 지금까지 진행해온 수입차 그레이 임포터 사업을 철수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청산을 위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SK네트워크가 그레이 임포터를 철수하는 이유로 BMW나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렉서스 등 유명 수입차 브랜드의 국내 차량 판매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장기적인 비즈니스가 어려움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작년 10월부터 본격화된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지는 데다 환율 급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그레이 임포터 사업을 철수토록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꼽았다. 이에 대해 SK네트워크의 장세찬 홍보팀장은 그동안 수입차 시장에서 SK네트워크가 사업을 접는다는 얘기가 끊이질 않고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장 팀장은 이와 함께 SK네트워크 전체 매출액 중 자동차 판매 사업은 불과 1%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메인 비즈니스는 아니지만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그레이 임포터 사업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에는 변함없다고 설명했다.